오늘의 얌얌이로 이제 낮에 정한 대로 이렇게 닭볶음탕이랑 피자 먹으러 온 분들도 있어가지고 피자 이렇게 주문했습니다. 자, 햇살님 풍선 2개 고맙고요. 네, 회장님 이따가 봬요. 회장님 이따가 뵈고 여기 피자가 여기는 제가 뭐 고구마 피자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고구마 무스 피자 이런 걸 좋아해 무스 해가지고 뭐 뒤에는 뭐 체다치즈인지 뭐 골드 뭐 아무튼 이렇게 먹을 겁니다. 자, 이단진이 어서 오시고요. 그리고 뭐 밥, 밥도 이것도 이 밥도 회장님이 보내주신 건데 이렇게 회장님 보내주신 밥으로 이렇게 먹으려고요. 자, 회장님 밥도 감사하고 잘 먹겠습니다. 자, 이제 먹어볼게요. 피자부터 먹어볼까요? 아, 잠시만. 핫소스 좀 뿌리자. 사실 저는 뭐, 피자는 고구마 무스 맛으로 먹는 거고. 하나 더 뿌려. 자, 글지 형님, 어서 오시고요. 자, 마법사님 어서 오시고요. 오늘 또 초롱이 왔네. 초롱아 반가워. 이게 뭐 치즈인지 마요네즈인지. 사실 여기 거뭐 늘어나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. 라임 빠지당님 자 팬가입 감사하고요. 거기 피자집도 있어요. 시골이지만 뭐 피자집은 있긴 있어요. 뭐 도미노나 피자헛이나 뭐 그런 건 없는데요. 그냥 뭐 적당한 좀 저렴한 피자 그런 건 있습니다. 닭도리탕 왜 일본말 하세요? 여기 제목에 닭볶음탕이라고 적으면 음탕 해가지고 제목에 뭐안 적혀요. 그래서 닭도리탕으로. 콜라 좀 마셔야 되겠다. 닭볶음탕 위에 야채죠, 뭐 야채. 딱 보면 모르십니까? 야채지. 자, 먹어볼게요. 맵다. 뭔가 매워. 닭볶음탕 3만원 하고, 이거 피자 콜라 해가지고, 14,000 얼마인가? 막 그렇게 준것 같아요. 원래 시골이 비쌉니다. 시골이 쌀줄 알았죠? 시골이 원래 물가가 더 비싸요. 채좀 먹어볼까? 다른 방에서 강퇴당해가지고 일로 왔다고요?
내 방은 만만해요. 뭐냐 이거? 당근인가? 오, 매워. 확 맵다. 고추장 먹어볼까, 이거? 고추도 너무 매운 거 아니야? 오, 맵다. 파김치. 자, 더 많이 어서 오시고요. 이거 왜 전체적으로 좀 맵냐? 감자. 어? 된장. 뭐야 이거 숟갓. 이게 잘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찍기가 어렵네 이거. 감자 좀 먹고. 자, 추천들 좀 눌러주세요. 자, 추천 즐겨찾기 좀 부탁드립니다, 여러분. 추천 즐겨찾기 좀 부탁드릴게요. 추천들 좀, 좀 팍팍 좀 눌러주세요. 어디 피자예요? 피자 수쿨 거예요. 감자 크다. 맛있냐? 나 잘못 말했나? 피자 투어 거야, 피자 투어 거. 투어나 뭐, 수쿨이나 뭐. 어차피 뭐 저렴하면 피자죠 뭐. 춘천으로 가라고요. 나 티티님 어서 오시고요. 피자 맛있나요? 저는 원래 여기 무스 같은 거, 고구마 무스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괜찮아요? 와, 티티님 100개. 자, 100개 감사합니다, 티티님. 자, 100개 감사하고요. 리액션은 밥을 먹고 식사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 뭐 손도 쓰고 뭐 닭도 먹고 해야 되기 때문에. 왜 이렇게 소식하세요? 님이 드셔보세요, 이게 소식인지. 버섯. 밥두 공기만 먹으면 되죠.
고기가 감자만 잡히냐? 감자만 잡히네. 자, 송내씨님 어서오시고요. 오늘 1차 때는 뭐 먹음? 뭐 1차 때 별로 먹은 거 없어요. 저 과자 먹었어요. 방송 전보다 살이 찌셨나요?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? 당연한 거 같고, 닭살 좀 어디 갔냐? 여자 얘기는 뭐 방송 때마다 물어봐. 응? 모쏠이라고 몇 번을 얘가 말씀드렸는지, 응? 닭도리탕 순살인가요? 아니요, 뼈 있는 거예요. 왜 모쏠이겠냐? 여자가 없으면 모쏠이지. 모쏠의 이유가 있어요? 닭볶음탕 이거 3만 원 줬어요. 뼈 있어요? 다른 사람 다 괜찮아도. 호롱이는 좀 아닌 것 같은데. 자, 콩님 어서 오시고요. 피자 이거 피자 투어요? 피자랑 닭볶음이랑 궁합이 맞나요? 오늘 뭐 궁합보다도 사실 뭐 드시라고 하니까 먹으라고 하니까 뭐그 오늘 낮에 얘기 많이 했잖아요. 그래서 먹는 겁니다. 닭볶음탕 어디서 사왔어요? 루베 가서 사왔죠. 여배 가서 사왔고. 맵다, 근데. 김치 좀 먹자. 맛있긴 해요. 예를 들면 거의 좀 식어가지고 피자빵 먹는 그런 느낌.
오일장 있어요. 예, 오일장 있긴 한데, 거기서 그렇게 뭐, 맛있는 걸 팔거나 뭐, 그렇게 뭐, 살게 많다거나 그런 건 없고. 만능님은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하세요? 저는 해산물이랑, 치킨하고, 닭강정 같은 종류요. 피자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. 하도 먹으라는 분이 많으셔가지고요. 자, 묘선행님 어서오시고요. 피까지죠? 와, 새우매. 피클이 좀 아삭한 맛이 없고, 너무 새콤하네요. 이거 피자 투어요. 치즈곱창 한번 드시면 안 되나요? 치즈곱창이 여기 파는 데 없어가지고. 자, 껌짝짝님 어서 오시고요. 그래, 뭐 일을 안 한다는데 이게 일 아닙니까? BJ는 이게 일이에요. 방송이 일입니다. 열심히 방송하고 있구만은, 낮에도 하고, 저녁에도 하고,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러십니까? 굉장히. 자, 땡구님 초콜릿 다섯 개 고맙습니다. 아, 얘기하려다 목에 탁 걸리네. 유튜브 보고 오셨다고요? 예, 반갑습니다. 반갑고요. 자,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. 자, 추천들 좀 팍팍 좀 눌러주세요. 여러분, 시청자분, 형님들, 누님들, 자.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. 이사는 언제 가요? 집이 있어야 뭐 이사를 가죠. 진돗개가 있어가지고 이사 가기가 어려워요. 그리고 진돗개 비싸잖아. 가격을 떠나서 일단 제가 새끼 때부터 키웠고, 그리고 애가 똑똑해요. 똑똑해가지고 뭐 앉아 엎드려 빵손뭐 기다려. 그리고 뭐또뭘 하냐? 하나 입에 있는 것도 뱉으라면 뱉어요. 뱉으라면 뱉고. 진돗개 추위는 잘안 타요. 더위는 잘 타는데. 추위는 안 타고. 맵다.
만능님 올해 방송 몇년 차세요? 저 이제 7, 8개월 별로 안 돼요 저 8달 다 돼가요 오늘 또왜 마이크 좀 불안해? 32세예요? 아? 이게 한 번씩 왜 이렇지? 이상하네. 분명히 뭐 만능이 또 있습니다. 정도면 뭐 개명해야 될것 같은데. 그리고 이게 마이크의 문제가 아니고 뭔가 이런 데는 막 그런 데는 문제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마이크가 멀쩡할 땐 되게 멀쩡하거든요. 투표 마감요. 투표는 솔직히 뭐더 이상 뭐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. 지금 부산이 거의 완전 100% 압도적이고, 뭐 근데 부산에 이렇게 참고만 하는 거지 사실 부산에 직접 갈진 모르겠어요. 갈진 모르겠고. 뭐 이렇습니다. 괜찮은 게 문제가 아니고 강아지랑 살 곳이 있어야 돼요. 자, 셀프님 또 풍선 10개 고맙습니다. 10개 고마워요. 저는 뭐 코카콜라든 펩시든 가리는 거 없습니다. 오로지 탄산이면 만족하고 살아요. 피자 닭도리탕 조합 괜찮냐고요? 괜찮은 조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뭐 먹을만 합니다. 맥콜 비타민 만능. 맥콜이 비타민 워터 이런 거보다는 비타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. 오늘 콜라 안 드세요? 콜라 먹고 있어요?
자, 페르비님 펭가이 감사합니다. 페르비님 펭가이 고마워요. 근데 형님들 추천 너무 안 눌러주십니다.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. 추천을 너무 안 눌러주세요. 추천 좀 화면 터치에 따봉 표시 누르면 추천입니다.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십시오. 부탁드릴게요. 아이고, 또 티티니. 아이, 또 100개. 아이고, 티티님, 또 100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, 티티님. 100개 잘 쓰겠습니다, 티티님. 도리도리 잼잼이고, 뭐, 도리도리고 간에 뭐, 제목에는 음탕하다고 안 적어져요. 닭볶음탕이. 그래가지고 닭도리탕으로 그냥 적은 겁니다. 리액션은 뭐, 방송, 먹방 끝나고, 끝나고 할게요. 야, 고기 어디 갔냐, 고기. 응? 고기가, 야채는 좀 많은 것 같은데, 고기가 어디 갔냐? 좀 건져놓고. 매워요. 맵긴 맵고. 닭발은 될걸요, 아마? 근데 제목에 또 족발은 또안 돼요. 족발은 안 되고. 만능률 야구 안 보세요? 야구 안 보는데요. 아이고, 치유진님. 1 더하기 2는 귀요미 자, 고맙습니다. 모자 브랜드가 뭐예요? 이건 팀 헤드인가? 아마 그럴 겁니다. 요즘에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요. 방송을 하고 난 후부터는 게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. 자, 좋겠다님 어서 오시고요. 요즘 게임은 재밌는 게 없음. 요리 먹방요? 요리 먹방도 한 번씩 하잖아요. 근데 요리 먹방이 상당히 돈은 돈대로 들고 치우는 것도 힘들고, 그게 상당히 뭐 좋진 않아요. 보살님 어서 오시고요. 외국어 잘 하냐고요? 한국말도 잘 못할 때 못하는데. 혹시 외국어까지 바랍니까? 응?
이거야 동원 건데요. 동원 겁니다. 아, 맵다. 매일 뭐 해판 먹냐고요? 아니요, 매일 먹진 않아요. 너무 맵네. 콜라 은근 칼로리 많음. 칼로리 따지면 먹방 못하죠, 사실. 회원님 어서 오시고요. 잠시만요. 이 사람은 뭔데 나에게 저주를 퍼붓냐? 응? 도망갔네. 도망갔으면 무조건 블랙인데, 응? 도망간 사람 무조건 블랙합니다, 저는. 처음에 탄산수 마시더니 왜 탄산수 안 마시냐? 탄산수. 계속 마시다 보니까, 계속 안이 말라가지고요, 입안이. 그래가지고 그냥, 음료수 마시면서 물 마시는 게 차라리 낫더라고요. 다른 탄산수는 모르겠네요. 저는 초정력 탄산수만 먹어가지고. 그러게 뉴스에서 뭐 소시지 햄 먹으면은 안 걸린다고 하던데. 여기 전남공항이에요. 네, 참깨님 어서 오시고요. 근데 분위기가 뭔지 오늘은 이상해. 분위기가 목요일이 아니고 꼭 금요일 같아요. 금요일 같고 느낌이 2승 탈출 넘버원. 만능님도 뭐안 드시면 현기증 나네요. 아니요? 저는 추천들 안 해주시면 현기증 날것 같아요. 예, 추천들 좀 해주세요. 네? 아, 현기증 나니까 빨리 추천들 좀 해주세요. 예? 뭐야요? 아, 피자를 밥 위에 올려놨네. 맥주 좋아하나요? 맥주 뭐 탄산이어가지고 그런 데는 뭐 먹는 편입니다.
쫓아나면 뭐가 좋아요? 그나마 냉장고에 신경 안 쓰지만 그나마 그걸 유지하려면은 추천이라도 받아야 돼요. 피자엔 소주지. 피자에 소주도 드세요? 거의 뭐 꾼이시네요. 더 높은 곳을 신경 안 쓴다는 거지. 아래에서는 뭐 그나마 유지하려고 합니다. 높은 곳을 안갈 뿐이지. 목말라. 다른 컨텐츠도 할 생각 없나요? 어떤 컨텐츠요? 뭐 좋은 거 있나요? 좋은 거 있습니까? 되게 나랑 맞고 좋은 게 있으면은 할 수도 있죠. 저는 조합보다 오늘은 낮에 결정한 대로 닭볶음탕 먹고 피자 드시란 분들도 많아가지고 그냥 피자 먹고 있는 겁니다. 다양하게 하면 뭘 어떤 거요? 게임 너무 경쟁 치열해서 안 되고 운동 인기 없고 뭐할게 없네요. 먹방이 그나마 제일 낫죠. 게임도 뭐 잘해야 입도 잘 털고 그래야 사람들이 보지. 뭐 10명 20명 보자고 제가 게임을 합니까? 10명, 20명 보자고 게임을 해요.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. 야, 고기가 어디 갔냐? 아니, 나목 싫은데. 뭐, 순 야채밖에 없어. 야채도 감자밖에 없네. 먹을 게 있다. 건질 거좀다 건지자. 이건 거의 뭐, 아이고. 자, 교주 형님, 안녕히 들어가시고요. 자, 좋은 꿈 꾸시고요, 교주 형님. 여기 가릴 것, 보여줄 것도 없네. 아, 교주 형님 또 100개, 100개 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, 교주 형님. 안녕히 들어가시고요, 좋은 꿈 꾸시고요. 형님, 내일 봬요. 괜히 열혈이 아니야. 고기가 저거 좀 옮기고. 이거 이 목은 사실 저는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, 사람들이. 먹을 게 없는데. 목 택배를 보내주세요. 이미 먹고 버렸는데요.
이미 먹고 버렸습니다. 고추나 먹어보자. 매워. 이거 진짜 맵다. 너무 맵다. 정신이 혼미해. 왜 이렇게 매워? 진짜 맵다. 아, 근데 왜 이렇게 맵냐, 이거? 내가 먹어본 고추 중에 제일 매운 것 같아. 멍충이님 어서 오시고요. 아니, 이런 장사집에는 왜 맨날 매운 걸 쓰냐? 아, 속도 따가워. 넌 고추 한 개가 이렇게 매워. 아, 치유진님 59개. 자, 59개 감사합니다. 5959잘 씹어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잠시만. 콜라. 나 고추 하나 먹고 이렇게 매운 점 또 처음이네. 매운 거 처음인 것 같고. 속까지, 아니, 고추 한 개가 속까지 따가운 건데, 진짜 처음이네.
대체 어떻게 이런 고추가 존재해? 아, 밥을 못 먹겠다. 이제까지 살면서 먹어본 고추 중에 제일 매웠어요. 와. 이런 폭탄이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. 어쩌다가 그렇게 살이 쪘냐고요? 살이 찌는 체질은 관리 안 하면은 금방 이렇게 됩니다, 사실. 관리를 맨날 해줘야 되는데. 피자 드세요. 지금 저는 별로 지금 진짜 매운 거 하나 먹고 잘 넘어가지가 않네. 참, 우리나라 사람들이 암 얘기하기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본인들 삶이나 좀 제대로, 응? 챙기고 관리하고 사십시오. 아, 왜 이렇게 맵냐? 힘들다. 속도 너무 따갑고. 아, 매워. 먹포 여자님 어서 오시고요. 이게 아까 전에 먹었던 게 점점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만큼 지금 거의 배꼽 위에서 한 10, 12cm
거기까지 지금 따가워요, 지금. 거기까지 내려간 것 같은데. 장난 아니야. 너무 따갑다. 고추 하나의 위력이 이렇게 셀 거라고는 전 상상도 못했습니다.